김욱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언제 올라오셨어요? 저희는 저 월요일날 올라왔습니다. 그 오전에 부산에서 10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연휴기간이어가지고 도착하니까 한 7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. 한 8시간 정도 말차를 타고 온 것 같아요. 가장 긴 시간이었겠는데요? 최근에 들어서는 최고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오, 차에서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 좀 받지 않았을까요? 아니,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줄 알았더만은 또 의외로 또 오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자, 더비를 향해서 이 액톤 블레이드와 디바이드 윈드가 엘리트 코스를 잘 밟아왔습니다. 일단은 서울에 와서 두 마리 상태부터 궁금하네요. 디바이드 윈드하고 액톤 블레이드가 처음 여기 올라온 게 두 번째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그 브리더스컵 다음에 지금 이제 처음 올라오는 건데 한 번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채식 상태도 있고 뭐 운동하는데도 보면 좀 활기차 있고 뭐 적응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출마 신청해서 이제 번호를 뽑았잖아요. 어떠셨어요? 솔직히 뭐 액톤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 3, 4, 5번 정도를 좀 바랬는데 내심 바랬는데 뭐 7번을 뽑은 거고 디바이더 윈드야 어차피 스냅을 가는 게 아니니까 뭐 7, 8, 9 정도 뽑기를 바랬는데 10번을 뽑았더라고요. 번호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K레컷 마일 경주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액톤 블레이드가 아마 이제 페이스에 말렸다. 그리고 결국은 디바이드 윈드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솔직히 저도 뭐 저나 조기사님도 액톤 블레이드가 더 세다고 봐요. 솔직히. 근데 이제 마일컵에서는 그 강원 챔프의 그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액톤 블레이드가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액톤 블레이드 탔던 그 이효식 기수도 좀 경험이 좀 부족해서 뭐 대상 경주에 조금 페이스가 좀 자기가 원했던 페이스만큼 못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페인인 것 같고 의외로 차분하게 잘 따라가준 디바이드 윈드가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역시나 액톤 블레이드는 아마 디바이드 윈드보다는 앞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번에도 이 작전 구성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겠어요.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마리 중에 스타트가 제일 빠른 건 액톤 블레이드거든요. 제일 빠르고 디바이드 윈드는 이제 추입형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작전 구사가 액톤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 2, 3, 4번 때 디바이드 윈드는 한 4, 5번 때 정도 따라갈 지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. 액톤 블레이드는 다실바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이효식 기수가 지난번에 좀 아쉬움도 있었고 이번에 또 더군다나 파워 블레이드가 진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 연유 때문일까요? 기수가 지금 교체가 이번에 이제 되었는데 된 계기가 물론 이효식 기수가 기승술은 좋아요. 신인답지 않게 기승술도 좋고 타는 것도 잘 타는데 아무래도 큰 경주에서는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마주님께서 좀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저희 마방에서도 큰 경주에는 이효식 기수보다 그래도 경력이 많은 다실바 기수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. 액톤 블레이드는 액톤 파크 자마고요. 디바이드 윈드는 매니피 자마입니다. 이 매니피의 아성이 더비까지는 깨지지 않았어요. 이번에 이제 1800m 더비거든요. 일단 두 마리 봤을 때 액톤 블레이드가 더 좋은 말이다라고는 하셨지만 거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?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매니피도 그렇고 액톤도 그렇고 보면은 혈통들이 지금 장거리 쪽은 다 소화를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3세 성장하는 말들이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액톤 블레이드가 낫다, 뭐 디바이드 윈드가 낫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. 그냥 둘 다 지금 상태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상대마다 어떻게 보세요? 지난번에 사실 월드썬도 만만치 않은 전력이었고 마스크도 서울에서 뛴다라고 생각하면 또 거리도 늘었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이번에 물론 10두가 전체적으로 다 성장세 있는 말들이라 뭐 무시는 못할 말들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보면은 서울에는 마스크고 부산에는 저희 말 빼고 올렸으니까 그래도 최고 지금 컨디션이 좋은 것 같거든요.
아마 싸움을 하면은 경주를 뛰면은 요 네 마리에서 4파전이 되지 않겠나. 지금 형광색 옷을 입고 계신데 스테이블 식구 신화라고 써 있네요. 아, 이게 신화가 저희 식구조의 그 상호고요. 저희가 꼭 큰 경주를 앞두고 보면은 보통 팀법을 한 번씩 맞추고 있거든요. 이번에도 이제 액톤 블레이드하고 디바이드 윈드를 응원한 차원에서 이번에 형광색으로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이번에 또 맞춰 있게 됐습니다. 그러면 우리 두 마리를 위해서 화이팅을 좀 보내주시죠. 디바이드 윈드, 액톤 블레이드 더비를 화이팅!